내가 오늘 문제 하나를 낼 건데 말이야. 잘 듣고 맞춰봐. 20 더하기 20은 뭘까? 선생님, 40이요. 20 더하기 20은 40이요. 너무 쉽지? 그러면 두 번째 문제야. 3780 곱하기 2458은 뭘까?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그거는 종이에다가 써도 좀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나도 아는 사람으로는 절대 풀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종이에 공식을 적어가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산기를 사용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는데 말이야.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야.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핸드폰이요? 3780 곱하기 2458은? 3780 곱하기 2458은 99만 1240입니다. 봐, 이렇게 바로 답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 AI야. 이제까지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체해왔다면 인간의 지적 노동은 AI가 대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 자, 지금 딱 떠올렸을 때 AI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전 저번에 인천국제공항에 갔을 때 길을 안내해주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로봇을 봤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어. 혹시 AI 바리스타라고 들어봤어? 네, AI가 커피 만들어주는 기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카드도 필요 없는 거 알아? 얼굴만 보여주면 지하철을 탈 수 있거든.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뻑카충 필요 없겠네요? 뻑카충? 뻑카충? 쌤, 버스카드 충전이요. 그래. 아무튼 이제 진짜 AI 시대가 열릴 건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학교에서도 AI 교육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2021년부터 AI 교육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선생님, 그런데 AI 교육은 어떤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AI 교육, 즉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야. 옛날부터 정보나 컴퓨터 교과에서 봤던 교육인데 이거를 2015년서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AI 교육까지 연계가 된 거지. AI 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로 AI에 관한 개념, 윤리 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AI를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네. 쉽게 설명을 해줄게.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이 쉬워, 어려워? 영어는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서 외워도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거를 말이야. 학교에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영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어떨까? 1000 New Second Floor. Thank you. You're welcome. 이렇게 영어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잖아. AI가 말하는 영어 단어나 문장을 듣고 따라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스피킹도 있고 뭐 철자 쓰는 것도 있어가지고 다양해서 되게 재밌어요.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AI를 응용한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한대. 플라스틱 팬데믹에 대처하는 AI의 자세라는 주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생활 속에서 AI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AI 전문가가 된다 할까? 그럼 이번에는 수학에는 어떻게 AI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수학은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적정 시간이 지나면 답 알려주기. 아니 그건 아니고 AI 교육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AI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AI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준다?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지. 변화되는 시대에 잘 적응하려면 일단 AI 기술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AI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런데 AI 기술을 배우려면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런 질문 아주 좋아.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 학교마다 1인 1 태블릿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나만의 1인 1 스마트 기기 갖기 운동을 시행 중이거든. 학교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 사실 AI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학생 수준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도 있거든.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반에서 조금 느린 친구들도 있잖아? 이 친구들도 수업에 같이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맞춤형 교육이야. 그리고 만약에 아파서 학교를 빠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도 AI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지. 그리고 AI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지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AI가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날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어때? 이제 AI 교육이 뭔지 감이 와? 네. 네,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 만약 나만의 AI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니? 전 씻겨주는 로봇이요. 요즘은 환경오염이 또 심하니까 환경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AI를 만들면 좋겠어요. 제가 할 일을 다 정리해주는 정리로봇이요. 와, 완전 굿 아이디어인데? 우리 모두 AI 전문가가 돼서 상상하는 AI를 현실로 꼭 탄생시켜보자. 네. 좋아요.